지난 강의에서 오픈을 비롯한 수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다 쓰이고, 자동사로 쓰일 때는 수동의 의미, 타동사로 쓰일 때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문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앞뒤 문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 the door opened와 두 번째 문장의 수동태인 the door was opened는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동사들은 해석과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해요. sell 역시 자동사일 때는 수동의 의미인 팔리다로 해석하고 타동사일 때는 능동의 의미인 팔다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sells는 자동사이고 수동의 의미인 팔리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책은 꾸준히 팔린다. 두 번째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sell은 타동사이고 능동의 의미인 팔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그 책을 꾸준히 판다. 두 번째 문장을 수동태 전환하면 The book is sold steadily. 행위자인 by someone은 생략이 가능하죠. 이 문장은 그 책은 꾸준히 팔린다로 해석되어서 한국어로는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두 개의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 자주 쓰이는 반면 다른 문장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떤 문장이 자주 쓰이는 문장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 책은 꾸준히 팔린다라고 말할 때그 책의 내용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판매자에 의해서 잘 팔리는 것일까요? 전자의 경우가 보통일 거예요. 물론 책의 내용은 별로이지만 수완 좋은 판매자에 의해서 잘 팔리는 경우도 없어라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책의 내용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일 겁니다. The book is sold well은 뒤에 행위자인 by someone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후자의 경우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반면, The book sells well은 주어의 특성 때문에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압도적으로 자주 쓰게 돼요. 이렇게 sell, write, wash, peel, read, photograph 등의 동사들은 자동사로 쓰일 때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주어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데 뒤에 well, easily, badly, steadily와 같은 부사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의 예문들도 보면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peel은 명사로 쓰이면 껍질, 자동사로 쓰이면 껍질이 벗겨지다, 타동사로 쓰이면 껍질을 벗기다의 의미가 되죠. 그런데 바나나는 어떤 특정한 행위자에 의해서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게 아니죠.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은 원래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The banana is peeled well이라고 하면 대단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The banana peels wel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 She photographs well은 어떤 의미일까요? Photograph는 타동사로 쓰이면 사진을 찍다의 의미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사진이 찍히다. 이런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사진이 잘 찍힌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녀는 사진빨이 잘 받아. 이 말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Catherine, you are smoking? I'm vaping. Look, that's not the point. This has been happening every week. My private life should be off limits. I see that you are still seeing Jason. He photographs well for his age. Ma'am, the Apple Growers Association. 그녀는 사진빨이 잘 받아라는 말은 예쁜 편은 아니거나 원래 예쁜데 사진으로 찍으면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근데 she is photographed well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녀는 사진빨이 잘 받아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문장은 행위자인 by 플러스 목적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진빨이 잘 받아서 사진이 잘 찍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솜씨 좋은 사진사에 의해서 그녀의 사진이 잘 찍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은 행위자인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하지 않고 명시해 줘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문법을 잘 알아야 회화를 잘할 수 있어요. 한국어의 관점에서야 she photographs well이나 she is photographed well이나 해석상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다 그녀는 사진이 잘 찍힌다로 해석되죠. 한국어로 똑같이 해석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쓰면은 영어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고 말이 안 통하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교재에 있는 다른 예문들은 블로그에 해석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